안녕하세요. SH뉴스 조명진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끊임없는 혁신으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한 지난 3월 SH공사의 소식, 저와 함께 가보시죠. 지난 2월 28일 실시된 제3회 시민주주단 총회 개최부터 신내의료 안심주택 자녀세대 입주자 모집 공고까지 다양한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2월 28일 SH 시민주주단 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면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공사가 시민주주단에게 사업 성과 및 계획 등을 보고한 뒤 이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시민주주들은 이번 총회를 통해 시민주주로서 사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랑구 면목동 용마산역 일대를 통합 개발하는 면목 행정문화중심 복합타운 개발사업 설계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노후 공공청사와 한사랑마을 아파트 부지 등을 통합 개발해 새로운 지역문화중심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원동 사장은 심사위원 선정부터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7일 대한민국 공기업 중 최초로 보유 자산을 전면 공개했습니다. 이번 자산 공개는 김원동 사장이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서울시 5대 혁신 방안과 열린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이번 장기 전세주택 자산 공개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산 공개 대상은 재산세 부과 대상인 주택 및 건물 약 13만 건과 토지 약 만 건이며 이번에 1차로 공개되는 장기 전세주택의 자산 내역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직 개편을 완료하고 개편된 조직에 따라 대대적인 인사를 3월 14일에 마쳤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경영 강화를 위한 안전경영실을 신설했고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설치해 앞으로는 시민 누구에게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3월 25일 블로그 기자단 서울홈즈 11기의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2월 14일부터 모집을 시작한 서울홈즈는 만 28세 이상의 주거복지 정책에 관심 있는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선정되면 공사의 주요 사업 현장 방문, 인터넷 기획 취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 서울홈즈 11기는 총 6명으로 서류와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됐으며 앞으로 공사의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신내의료안심주택 자녀세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실시됐습니다. 신내의료안심주택은 의료 수요자분들의 보다 편리한 생활을 위해 건설한 주택으로 1인 가구 18제곱미터형, 2인 가구는 29제곱미터형 주택을 제공합니다. 일반 공급 1순위는 의료욕구 판정 대상자로 입주자 모집 공고에 현재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만성질환관리제도 대상자를 뜻합니다. 3월 25일 공고가 실시돼 4월 13일부터 15일까지가 접수 기간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7월 13일 예정이며 자세한 기준과 일정은 공사의 홈페이지 접속 후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월은 본격적으로 열린 경영, 투명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였던 공사였는데요. 대한민국 공기업 최초로 공개해 큰 의의를 가졌던 보유자산 공개에 대해서 앞으로의 자세한 이야기 관련 부서 직원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자산관리부 이정수 차장입니다. 네, 이번에 보유자산 전면 공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차장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공개한 장기전세주택 같은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2007년에 시프트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주택인데요. 15년간 약 3만 3천 호 정도를 공급해왔는데 이 중 공사 보유분 재산세 부과 대상인 2만 8,282호에 대한 자산을 공개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자치구나 면적에 따라서 또 다를 텐데요.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방법이 있습니다. SH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정보 공개 클릭하시고 행정정보 공개, 공사 자산 공개를 통해서 자치구별, 면적별 세부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면 확인하기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도 보유자산 공개를 이어나갈 건데요. 매년 12월엔 공시가격을 반영한 자산가액 변동률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서울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요즘 다시 심해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요. 이번 공사 자산 공개가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직원분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보유자산 공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날씨가 좋아지는 만큼 여행 가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이번 봄은 친구, 연인, 또 가족들과 함께 마음 편히 소풍 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지금까지 SH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